맨날 쇼커스로 가서 나 이 길이 오히려 더 생소해. 오, 와 이걸. 모자가 여기 있네. 아까 저기 위에서. 아 그러네. 아 나 여기에도 모자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야. 야.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저번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개 말아먹은 게임 베링 오버잇, 그 유명한 항아리 게임이죠. 이거를 이미 지금 시기가 다 지났는데 왜 꺼냈냐, 무려 오늘 저희 집에 매드헤터씨가 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게임 장인 오늘 매드헤터씨랑 같이 항아리 게임을 깨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매드헤터씨.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 제가 정말 항아리 게임을 너무 깨보고 싶었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끄자. 저도 요새는 안 해요. 이미 시기 다 지났고. 그래도 뭐 명불허전 가는 날이 장날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포테토 칩은 어디서 만들죠? 농심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지? 저 매드헤터씨 한번 보여주시죠 실력을. 자, 남의 집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보죠. 이게 또 한 손 딱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 봐봐. 한 손으로 하고 있어 지금. 마우스를 한 손으로 잡으니까. 그치, 원래 이건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지. 아, 잠시만요. 이분 너무 시끄러워서 자막 좀 끌게요. 아,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긴 한데. 뭐?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면 광고 못 붙인단 말이야. 조금만 천천히 해줘. 토크쇼 하면서. 어?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와,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 토크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게. 근데 제가 항아리 비스무리한 이 게임이 좀 항아리 게임 이 게팅 오버잇이란 게임 자체가 아니 지금 몇 마디 나눴는데 내 최고 기록까지 왔어 여기. 아, 여기 악마의 똥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별명이 있죠. 어? 이렇게 올라갔나? 진짜 희한하네. 아 진짜 그냥 마우스를 슥슥 하고 있는데 막 격하게 막 야 이렇게 피지컬을 쓰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막 마우스를 슥슥 하고 있는데 와줘. 이게 이제 이 항아리 게임이 어떻게 어?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게임의 장르를 개척한 게임이거든요. 그지 고통 게임.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게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게임들 대다수의 특징이 한 번 깨는 게 엄청 어려워요. 맨 처음 깰 때. 근데 그걸 깨고 나면은 그 한 번 깨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클리어가 비교적 쉬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끝도 없이 쉽게 만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저 지붕에 저 따봉은 왜 있는 거야? 그러게요. 하긴 저기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지. 위험했다 방금. 진짜 이상해. 아 이거 손캠을 찍은 영상도 있죠? 매드헤터스 유튜브에. 있죠? 뭐 있나? 뭐 발로도 깼으니까. 발로 깼다고 이걸? 예. 발로도 깼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링크 첨부 해드릴 테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요? 좀 부끄러워요. 왜요?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때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아 그냥 최고 기록 영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최고 기록은 그냥 항아리 게임 검색하면은 최상단에 나오지 않나? 매드헤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잖아.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스트리머, 한국 스트리머 중에서는 그래도 인지도도 엄청 있고. 아이고. 아 이걸 못하네. 실망이야. 어? 와 나 진짜 미쳤다 이거. 아이고.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긴장했네. 바로 그렇게 척척 되진 않네. 이거 원래 한 번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보기만 해도 대단해. 어 왜 이렇게 안 돼? 미안하다 내 마우스가 꽂아서 그렇다. 어 이거 좀 그거 있어요. 어? 한 번 타줘요. 보여주기.
이거 이렇게 얹고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와. 어 살 떨려. 타면은 진짜 바로 처음으로 간대. 한번 타볼까요? 어 장인 초대석인데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줘. 오케이. 이렇게 타면은 뱀을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처음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걸 타는 바보가 어딨어 하는데 하다가 이게 자동으로 딱 걸려서 못 나오는 때도 있어. 네 맞아요. 가끔씩 이거 하나 탁 걸리면은 그 막 엄청 미끄러워서 그대로 몸을 쓱 하면 빨려 들어가요. 그런 게 반대쪽에는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질 수 있는데 물에 계속 빠져봐요. 옛날 버전에서는 이 물에 계속 빠지면은 아저씨 몸이 불어서 점점 커졌거든요. 아 지금은 그 버그가 없어졌어요? 그게 버그인지 그냥 이스터에그 같은 거였던 것 같긴 한데 버그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은 그거를 그냥 없앤 것 같아요. 아 아쉽다. 근데 그렇게 몸을 부풀려서 클리어한 적도 있고. 와 진짜 별짓을 다 했네요. 제가 여기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었죠. 와 미쳤다. 그래도 또 제 유튜브에선 굉장히 효자 게임입니다. 얘로 많이 뽑아먹었어요. 제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또 항아리 게임이기도 하고. 요새는 근데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을 끄십시오.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좀 뭔가 안타깝네요. 이런 게임이 또 결국 이것도 유행이라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류 게임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는 오래 걸리거든요. 와 정신과의 싸움. 네. 그러니까 그 말했듯이 첫 판이 굉장히 힘든데 그 첫 판은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다른 새로운 게임 하는 거 봐도 그냥 쉽게 하더만. 다른 길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여기가 원래 길이에요. 그치, 아까 저기는 쇼컷이고. 맨날 쇼컷으로 가서 나 이 길이 오히려 더 생소해. 오, 와 이걸 모자가 여기 있네. 아까 저기 위에서. 아 그러네. 아 나 여기에도 모자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이거 좀 새로운 루트 있어요. 원래 이 밑으로 저기 박스를 밟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쇼컷 루트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이것도 루트예요 원래? 어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 쇼컷을 하고. 박스를 밟고 반대로 와서 여기로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원래 길보다. 미쳤다. 그래서 여기를 루트로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어렵죠 아무래도 난이도가. 아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아 뭐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수들도 진짜 막 1분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나 저 길을 쓰지 잘은 안 씁니다. 야 나는 정상 루트 아니면은 진짜 또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안 갈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거에는 이제 별로 겁을 안 먹게 되죠. 떨어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얼마나 떨어지면 그렇게 그런 정신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게 그 이거 말고도 이제 점프킹이나 이런 이제 비슷한 게임들 있잖아요. 할 때마다 화나는 게 떨어지는 게 화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구간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실력이 아닌데도. 오 위험했다 이거. 오이오 그럴 때만 화가 좀 나지. 대단하다. 여기는 마찰력이 좀 센가요?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망치가 정확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부분만 위주로 찍어주시면 그냥 올라가지는데 안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죠. 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걸리는 부분이 그게 보여? 안 보이는데 난?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대충 위치상으로 외우고 있죠. 희한하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여기 제발 힘을 내요 장인님. 아 오. 그렇고 여기. 여기. 오 너무 신기해. 오케이 올라왔노. 여기가 은근히 그래요 빡세요. 이 타워가 되게 올라가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 보인다. 자, 여기서 지금은 메데서 씨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이 우주에서 올라가는 것도 잘못 한번 걸리면은 진짜 개오래 걸리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그래도 근데 우주 오면은 뭐 거의 깬 건 확정이죠.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잘못해서 내려가면은 어? 이거 왜 이제 스트리머 공개 그거 안 나와요? 아 이거 이제 이거 그냥 엔딩 크레딧이고 이게 지나가면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저 이 이후에 영상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을 돌리고 나만 보자. Later. 이게 뭔데? 이게 클리어한 사람들끼리 채팅을 나눌 수 있는 그렇구만. 그런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굿즈 홈페이지가 나와요. 굿즈가 있어? 네 굿즈가 있습니다. 대박. 아 근데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 네 별거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인을 초대해서 한번 플레이해본 게팅 오버이. 아 근데 지금 옆에서 봐도 얼떨떨해. 그냥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야. 손도 막 격하게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슥슥 하는데 왔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떨어진 횟수를 대충 예상해본다면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셀 수도 없지 않을까. 근데 떨어진 거보다 깬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깬 거 제가 1000판 넘게 깼거든요. 진짜? 네. 와... 미쳤다. 자 장인이 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하군요. 기록 줄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막 랭커들은 10000판 넘게 깬 사람도 있어요. 와, 미친 사람들이. 자 그럼 게딕 오버잇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와 이제 내 유튜브에도 항아리 깬 영상을 올릴 수 있어. 물론 내가 깬 건 아니지만. 종료할게. 할까요? 네 종료.